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제 5월입니다. 예. 또 다음 달이 되면은 하반기 시작인데 저희도 경기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는 좀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난해도 그렇고 뭐 상저하고냐 아니면은 상고하고냐 아니면 상저하저냐 참 이게 경기 전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연준에서 이 금리를 인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을 보면은 올해 내에 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 경제로서는 우리 주식시장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그렇게 어려웠지만 주가가 뭐 코스피 3000을 돌파했던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이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삼박자가 우리가 뭐 수급도 있고 펀더멘털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 이제 전망도 있고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삼박자가 지금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주름살을 지울 수밖에 없는 또 찌푸리게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본다면은 우리가 상당히 지금 하반기 전망이 녹록치가 않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당장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가 안 되면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금통위에서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의 금리차 미국은 내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금 금리차 이 기준금리차가 사실 우리에게는 뭐 강달러가 되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반기 전망이 그렇게 지금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데일리 TV 보시는 분들한테는 하반기 괜찮아요. 힘내세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뭐 구호나 또 더 나아가서는 좀 심하면 선동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는 시장은 냉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올 하반기도 지금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출이 좋아야 되는데 완만한 또 둔화가 하반기에도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네. 또 하반기 유동성 환경은 또 금리라든지 수출 경기 확산 지수 등을 보면은 그렇게 썩 또 희망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야 되고 개미 투자자들은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수많은 종목들을 소개해주고 섹터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럼 뭐 1년 내내 반도체 이야기할 건가요? 1년 내내 AI 이야기할 건가요? 맞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다 돈 벌었다는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내구재의 경우에도 서비스보다는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렇죠. 유동성은 제조업 경기의 주요 변수로 작동을 합니다. 일단 유동성이 좀 넉넉해야 제조업에 뭐 사더라도 더 사고 돈이 있어야 노트북도 하나 더 장만하고 그렇죠. 또 OTT도 끊을 것도 더 연장해서 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플렉스가 가능하고 플러팅이 되려면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값싼 교통카드 사용해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두 글자 사실은 이게 우리가 투자 전문가들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허장성세로 장강서를 늘어놓으면서 여기서 뭐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저기서 잘 될 수 잘 되면 좋겠지만 그죠. 빚 좋은 개살구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사 하반기에도 비가 내리고 찌푸듯한 날씨가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날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아니 전문가들이 뭐 오늘 상태 안 좋다고 해서 제대로 일 못하나요? 그럼 전문가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선수는 어려울 때 더 기운을 발휘합니다.
그 방법을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아셔야 저는 이 상황을,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미 금리차가 이렇게 좀 오래 나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될까는 의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문제는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는 건데 최근에 좀 수출 데이터 보니까는 미국으로 수출한 게 이번에 더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분은 이데일리 TV에서 제가 아침 방송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최근에 그 기억나시고 중국에 대한 비중 줄여라.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뭐 없는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경제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사회적인 변수 또 경제적인 변수 정치적 변수 외교 안보적 변수를 다 알아야 됩니다. 아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전망을 못하고서 우리가 곡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게 식음료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런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만 투자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중동에서 사태가 터지니까 조선 삼총사는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봐야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하나 오션 제가 계속해서 하나그룹을 주목하라는 거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김동관 회장도 김동관 회장이지만 저 아버지 김성현 명예회장까지도 나선 상황이고 심지어는 하나 이것을 경기장에 가서 류현진 응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외적인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국 경기도 신통치 않은데 이럴 때 기아 자동차는 또 잘 나가요. 그죠. 심지어는 어려운 중국 시장에서도 기아는 선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EV3가 나오면 물론 우리 KG에서 생산하는 차가 좋습니다는 점을 강조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거나 간에 EV3라고 하는 신차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이 차가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동안 이제 전기차가 뭐 보조금 빼면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중국 시장이 신통치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베트남이라든지 유럽 시장 쪽으로 좀 넓혀서 볼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를 방문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가기 맞아요.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올해는 하반기는 그래도 좋아지겠지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근데 미국은 굉장히 이게 지역 연준이나 개별적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의 연준 총재인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나오는 FOMC 지표를 보면 9월 정도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긴 맞아요.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에 나가서 좀 플렉스가 될 수 있다. 뭐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경기도 참 중요하지만은 중국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개될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결국에는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그렇죠. 대형주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진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네? 라는 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자꾸 L자 달린 기업이나 영어로 그다음에 좀 하나를 강조했던 이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에 뭐 1등, 2등, 3등 시총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런 그룹 차원에서는 버티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소 중견 기업은 그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가 안 되면 그룹 차원에서는 다른 게 이제 밀어 주면서 가능해지는 게 HD 계열 쪽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뭐 상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완급 조절이 가능해요. 계열사 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삼성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나와요. 물론 이제 지금 12단이 이제 삼성이 이제 양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눈여겨 보시고 현대차가 이제 최근에 밸류업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 밸류업도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보십니다. 결국 PBR에 대해서 기업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ROE, 자기 자본 이익 비율이죠. 이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당분간은 초반에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나와도 대기업 맞아요.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런 산업적 구조도 좀 보실 필요 있고 네이버를 좀 주목해서 봅니다. 광고 매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른바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압박 등을 어떻게 좀 견뎌낼 건가라고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렇게 지금 매출생으로 보면은 괜찮았어요. 크게 타격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신모델을 준비하면서 2분기 실적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런 이른바 대기업 계열사 내에 우리가 기존에 주력으로 봤던 계열사 외에 부가가치나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그 기업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기가 뭐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대기업 밸류체인 그리고 대기업 쪽에서 그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업종은 다시 한번 또 기대감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유화학주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반짝 좀 여러 가지 이른바 우리가 수급하는 이것을 공급받는 비용 자체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익률에서 여러 가지 뭐 타격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만 네. 주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중후장대한 산업 쪽이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 이 침체 국면에서 영향을 받는데 저는 여름철 되면 뭡니까? 당장에 또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죠. 에어컨, 전기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런 2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될 수 있다. 이 부분 주목하면서 롯데케미컬이나 제가 계속 그득 좀 거론하는 기업이 롯데케미컬이에요. 네. 뭐 샤인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 SOE라고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테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LG화학은 또 일단 LG 또 이 2차 전지 쪽에 이 많은 또 주식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도 저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 네. 그러면 사뒀는데 7월, 8월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워낙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이익률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돌파구로 좀 시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자. 그 안에서도 화학주를 잘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과매도 이 국면에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화학 업종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실적도 기대되는 예. 좋은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 하나도 H잖아요. L 들어가는 네. 기업 주목하시는 말씀 드렸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목표 주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H네?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 AI치의 데이터 센터가 증가되는 그거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AI 반도체 전력량이 기존 반도체의 4배라는 말씀 드렸죠. 미국이 전력 계획을 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HD 일렉트릭이 탄력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한전기술도 그렇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러니까 L 들어가네요, 또 LS 에코에너지. 아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LS 일렉트릭. 아니, 또 H 아닌 줄 알았지. 호성중공업. 왜 이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H와 L 유심히 보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한미금리차가 꽤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호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업들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